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원자폭탄보다 강한 식품 한 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놀라운 힘을 가진 식품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고, 실제 이것의 암 억제, 종양의 발생 억제를 시켜준다는 게 확인이 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품 잘 들으시고, 오늘 식품을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후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식품은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 식품이 나왔죠? 뭐, 저도 이제 어제도 먹었고, 뭐, 날마다 먹는 이제 식품 중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된장이요, 굉장히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히로시마 피폭자 중에서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산 사람들을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피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된장을 섭취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이 원자폭탄의 후유증을 이겨낸 거죠. 와타나베 교수는 이 사실에 주목해서 된장이 위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실제로 해보게 되죠. 와타나베 교수는 강력한 발암 물질을 첨가한 사료에 된장, 소금, 보통의 사료를 각각 섞어서 실험용 쥐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쥐에 이제 발암 인자를 넣어놓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사료를 줬고, 하나는 사료에 소금을 첨가해서 줬고, 또 마지막 하나에는 된장을 사료에 첨가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은 뭐 소금이나 된장이 이제 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거의 같은 그 비율로, 같은 확률로 그 같은 쥐에게 이제 암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양의 발생률을 봤더니 소금은 73.7%, 보통 사료는 68.4%, 된장은 57.9%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암의 경우만 따져보면은 이 된장 사료 그룹의 발생률은 더 낮아져서 42.1%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사료를 먹은 쥐들은 68.4%인데 소금을 먹은 쥐들은 사료에 소금을 섞은 쥐들은 74.7%. 암이 훨씬 늘었죠? 종양의 발생이 훨씬 늘었습니다. 된장은 오히려 57.9%로 줄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소금을 좀 가급적이면은 안 드시는 게, 물론 이제 먹게 된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소금 자체는 뭐 그렇게 일부러 뭐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된장은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렇게 보여 나타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워타나베 교수는 이 종양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콩인지 된장인지 연구를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콩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암이 더 생겼어. 종양이 더 발생했어. 뭐 보통 사료는 그냥 이 정도 생겼어. 근데 된장은 왜 줄었지? 그럼 가능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된장 정말 자체가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은 콩이 효과가 있든지.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더니 된장을 수정 단계로 나눠서 이제 똑같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제 초기 조금 숙성된 거, 그보다 조금 더 숙성된 거, 마지막 완숙해가지고 완전히 수정된 된장. 그랬더니 완숙기의 된장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콩 자체도 굉장히 그 암을 억제하고 암을 막아주는 성분이 풍부하지만 이 발효, 숙성을 시키면 시킨 그 된장은 더 효과가 더 좋았다. 그래서 콩을 발효시킨 수정 된장에 암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된장의 위종양 억제 실험을 데이터를 보면요. 종양의 크기가 보통 사료는 8.0mm였어요. 그런데 보통 사료에 발효 초기에 된장을 첨가한 사료는 11.5mm.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발효가 되지 않은 발효 초기의 된장은 뭐 암을 뭐더 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보통 사료에 발효 중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4.3mm. 그리고 보통 사료에 완숙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2.9mm. 그러니까 그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성분이 이제 암의 성장을 이제 막는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 된장의 대장암, 전암 변변 실험을 봤더니 보통 사료 같은 거에는 83.7%, 보통 사료에 발효 초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85.5%, 보통 사료에 발효 중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90.9%, 보통 사료에 완숙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65.1%. 이게 참, 뭐,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게 정말 발효가 많이 돼야지만 이제 암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또 위암과 이 전암을 보면은, 보세요. 초기와 중기에서는 전환병변 실험에서는 큰뭐 효과가 없는 이거 볼수 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발효 초기 된장은 확실히 이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두 가지 다 봤을 때도. 이거는 된장 자체가 원래 소금으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콩하고 소금하고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발효되지 않았을 때그 성분들, 좋은 성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의 그 염분들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소금은 그짠 성분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 때문에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된장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루에 한 그릇씩 제철 야채를 듬뿍 넣은 된장국을 먹으면은 암 예방에 만점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된장찌개, 된장국 많이 먹죠. 그래서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야채들을 넣어서 그렇게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이제 통해서 된장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염분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난 된장 너무 짜서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저염 된장을 구하셔서 이 저염 된장으로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된장을 고를 때는 아까 데이터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6개월 이상 숙성된 제품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콩이 아닌 된장의 암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아이러니하게 콩 자체도 굉장히 암을 억제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 초기 된장과 중기 된장에서는 효과가 조금 미미하더라. 물론 위암에서는 중기 된장에서도 중기 숙성한 된장에서도 효과가 보여졌지만 전암 변변을 보면은 이제 초기와 중기의 된장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완전히 숙성된 된장을 먹는 게 중요하고 또 하루에 한 그릇씩 제철 야채까지 푹 넣어서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드신다면은 그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같이 드시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항암식품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된장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